원님의 의자. 밀린 세금이 얼마라고? 어? 아, 예. 전세가 12가만이에다 군포가 30포에 공납세가 30도입니다요. 아이고, 많이도 밀렸구만. 그래, 언제까지 낸다더냐? 언제까지 낼 거냐고 모르신다? 아유, 억울하지라. 너는 이미 팔고 없는데 전세가 12가만이라니요. 게다가 죽은 지 동생한테도 군포를 징수하더니 그것이 웬 말이요? 뭐라는 것이냐? 아, 예. 억울하다 하옵니다. 뭣이라? 그래서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냐? 그런가 봅니다요. 여봐라! 저놈 입에서 억울하단 말이 안 나올 때까지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옥에 가두랍신다! 예! 아유, 아니어라서 또 억울하지 않단께요! 그래? 그래야지. 그럼 이제 세금을 잘 내겠느냐? 야, 내가 귀가 먹었나? 어째 잘 안 들린다? 응? 야, 잘 내겠어라. 오냐, 기특하구나. 그럼 내 한 달 말미를 줄 터이니 이자까지 쳐서 꼭 가져오너라, 알겠느냐? 아, 야, 한 달이라고라? 그것은 아니 될 말씀이어라. 그 많은 걸 무슨 수로 한 달 안에 마련한단가요? 내년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어라. 뭐, 내년? 그럼 나라에 내는 세금은 내 돈으로 내란 말이냐? 어허, 내가 사람이 아무리 좋다지만 나더러 세금을 대신 내달란 말이냐? 예, 그러게 말입니다요. 원래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바라는 것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요? 안 되겠구나. 여봐라, 저놈을 다시 옥에 가두거라. 예. 아니어라, 나가 잘못했어라. 그럼 한 달 안에 밀린 세금을 다 내겠느냐? 야, 그러겠어라. 꼭 강하게 다뤄야 말을 듣지. 저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 자, 다음 사람 나오랍신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가. 이제야 다 끝이 났네. 그 날이 갈수록 죄인들이 늘어나니 어디 피곤해서 살겠나. 아, 그러게나 말입니다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루 새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준비했으니까 마셔보시지요. 요것이 뭐냐? 마즙입니다. 자양강장과 피로회복엔 우리 거울 마즙이 최고지요. 그래, 꿀은 넣었지? 아, 예. 어서 드시지요, 사또. 사또는 참말 좋을 거요. 저렇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이라곤 먹고 호통치는 일밖에 없은께. 아휴, 나도 저기 좀 앉아봤으면 원이 없겠구먼. 아, 어떻습니까, 사또? 속도 편해지지 않았습니까요? 마시자마자 그걸 얻지 않느냐? 더 두고 봐야지. 청골 마셨더니 죽다. 아, 송구합니다. 다음엔 따뜻한 걸로 대령하겠습니다요. 자자, 어서 내하로 드시지요. 그건 무엇이냐? 야! 이건 말여라. 죄인들에게 줄 저녁밥이지라. 시방 옥사에 날라주는 길이어라. 아니, 그럼 후딱 갖다 줄 것이지. 거기서 뭐하고 선 것이냐?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여라. 이곳 죄인들은 호강을 하는구나. 따뜻한 곳에서 편히 앉아 저녁까지 받아먹다니. 아, 그러게 말입니다요. 다 사또의 넓으신 아량 때문이 아니겠습니까요? 방이 왜 이리 찬 것이냐? 불을 지피지 않은 것이냐? 아, 예, 송구합니다. 불을 더 넣으라고 하겠습니다요, 사또. 예, 영만아. 야, 이방 나리. 사또 나리의 방은 영만이 네 소관이 아니었더냐? 야, 아침나절에 청소님 말끔 혀놨는데 뭐가 잘못되었어라? 청소가 아니라 아궁이가 문제야. 아니, 풀때라고 이런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방에 냉기가 도는 것이냐, 냉기가? 야, 그럴 리가 없어라. 난고에다 넣은 지 얼마 안 됐단께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것이야? 다시 가서 아랫목이 뜨끈하도록 어서 장작을 더 넣어라. 야, 알았어라. 이렇게는 불이 시기 타고 있구먼. 뭐가 춥다고 난리야, 난리가.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뭔 일이어라? 이 멍청한 녀석아, 뭔 일이냐니? 사또께서 방이 너무 뜨겁다고 난리가 나셨다. 방을 따뜻하게 하랬지 누가 발도 못 디딜 만큼 뜨겁게 하랬다냐? 어서 불을 빼거라. 야?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사또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느냐?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길래 나를 이리 골탕을 먹이는 것이냐? 골탕을! 너희 녀석 일부러 그러는 건 맞지? 아이고 아니어라, 제가 참말로 그랬다면 천벌을 받는단께요. 죽은 네 부모와의 연 때문에 너를 거두긴 했다만 이상은 봐줄 수가 없으니 그리 알거라. 야 알겠어라, 참말로 죄송하여요. 참 별나게 까탈스럽다니까. 조금만 추워도 난리고 조금만 더워도 난리니 그 장단을 어떻게 맞추라는겨. 정말 기분도 구식이 헌데 이 숯에다 고구매나 구워서 바우성원티나 가야겠네. 바우성 있는가? 바우성! 영만이요? 어여 들어와. 아따, 마 수확량이 설찬이 많아야? 올해는 마농사가 제법 잘 됐어야. 그거 그렇고 날이 많이 추워졌자? 겨울인께 추운 게 당연하지. 그런데 공납은 다 냈단가? 공납 내고도 남은 것이 제법 되니께 이거 말려서 팔면 군포도 낼 수 있고 올겨울은 굶지는 않겠어야. 아따 고구매 맛나겠네. 성은 군포 내는 것이 힘들지 않어? 왜 안 힘들겠소? 그러면 차라리 군역을 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나가 군에 가버리면 우리 부모는 누가 모신다냐. 힘들어도 군포를 내는 게 나아야. 나는 나이만 차면 군에 가버릴껴. 그래, 영만이 니는 모실 부모도 안 계신 게 그게 차라리 나을게. 어우따 고구매가 천발을 달구만. 이 고구매가 어떤 고구매인지 안단가? 어떤 고구매인데 그래? 아, 마을 사람들이 사또 드린다고 가져온 걸 나가 슬쩍 감춰둔 거란게.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아, 들키면 들키는 거지 뭐. 이까 고구매가 뭐라고. 아이고, 암튼 네 배짱은 알아줘야 해. 바우성. 그려, 말혀. 내 소원이 뭔지 안단가? 난 말이오, 우리 원님 의자에 꼭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이오. 야가 큰일 날 소리 하는구먼. 나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죄인들에게 죄를 묻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난단께. 아무리 그래도 몰래 앉아보고 그러면 안 돼야. 알겠자? 괜히 그러다 걸리면 사또의 성정에 살아남지 못할 거요. 네 명심해라. 내도 안단께. 맛있다. 하나 더. 오늘은 어째 죄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내가 부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예, 그렇사옵니다 사또. 이제야 백성들이 안장을 찾았구나. 진작 이랬어야지. 내가 억지 누명을 씌워 잡아들인 것도 아닌데 안 그러느냐? 그렇긴 합니다만. 왜? 뭔 일이 있느냐? 그게 저 사또. 그러고 보니 형방이 안 보이네. 형방은 어디 갔냐? 포졸들도 하나도 안 보이고. 예, 저 실은 저 얼마 전부터 세금을 못 낸 양민들이 하나둘씩 도주를 하는 바람에. 뭐야? 도주를 했다고? 예, 그래서 도주한 죄인들을 추모하려고. 이런 고향 것들을 봤나? 세금을 안 내려고 도주를 해? 예, 그런 것 같습니다요. 당장 도주한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잡아들이도록 하거라. 예, 사또. 근데 사또, 너 뭐야? 도주한 양민들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족한데 일을 어쩝니까? 사재를 틀어 충당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요. 그게 뭔 소리야? 도주한 자의 세금은 그 이웃에게 물게 하고 앞으로는 16살부터가 아니라 3살 먹은 사내 아이부터 군포를 징수하도록 하거라. 알았느냐? 예?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텐데요. 가만히 있진 않으면 쥐들이 뭘 어쩌겠느냐? 잔말 말고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사또. 사람이 어처구름 저렇게 못될 수가 있단가? 그래, 너 잘 만났다.
지금 사또께서 몸이 안 좋아 쉬셔야겠으니 방에 불 좀 지피거라. 야, 알겠어라. 나가 그런 사람을 상전이라고 모셔야 하다니 참말로 천물이 난단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 바오성은 괜찮을래나? 그 옆집 아재가 도망갔다고 하던데 이럴 게 아니라 한번 가봐야 쓰겄네. 싫어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손 놓지 못하지. 정말 안 된다께요. 지는 세금 밀린 것도 없는데 너네 건 왜 빼앗아가고 그러세요? 참말로 당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겠냐. 내가 옆집이 세금을 안 내고 도망을 갔으니까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 내가 했냐 안 했냐? 에? 도망간 옆집 아저씨 걸 왜 지가 갚아야 한다요? 이때요, 이거 절대로 못 가져간다께요. 정 억울하거든. 사또 앞에 가서 따지란 말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아가 뭐 하고 살냐? 펄떡 씻지 않고. 예? 안 된다께. 이건 내 거예요. 안 돼. 너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가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던가. 아이고 바우성, 방금 흉방이 다녀가더니 대체 뭔 일이여? 옆집 아재가 도망갔으니까 그 집 세금을 나더러 내라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는 뭔 그래서요? 우리 1년 농사진 거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 뭘 먹고 산다냐? 이 말은 신기하게 겨울에도 수확하는 작물이 있네. 그러게. 그런데 뭘 캐는 거야? 꼭 고구마처럼 생겼는걸? 잎을 보니까 고구마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마라는 거예요. 마요? 약재로 쓰이는 마말이에요? 맞아요. 약재라면 값이 꽤 나갈 텐데. 그러게. 귀한 약재를 저리 많이 재배하는 걸 보니 산데 어렵지는 않겠지. 그거야 모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말이야. 시장하지들 않아? 시장하지 않긴. 난 아까부터 뱃속에서 밥 달라고 난리야. 나도. 날도 좋은데 어디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을까? 좋지. 주모. 아유, 어서 오자. 이 마을은 이름이 뭔가? 야, 서동마을이라 부르지라. 서동마을? 야, 옛날에 서동이가 이 마을에서 말을 캐다 해서 서동마을이라 아냐요. 백제의 무왕인 그 서동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죠. 잘하시는구만. 아, 그래서 이 마을에선 다들 말을 많이 재배하시는군요. 집집마다 말을 심어서 팔면 살림살이도 꽤 넉넉하겠네요. 택도 없어라. 1년 내내 허리가 휘도록 이려도 다 세금으로 뺏기고 남는 것도 없단께요. 아유, 저런. 세금을 많이 걷는가 보구먼. 말도 마셔요. 아따, 뭔 놈의 법이 그런지. 많이 가진 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는 게 인지상정 아니오라. 아이고, 그렇고 말고. 그런디 역은 안 그려라. 많이 가진 자는 적게 내고 없는 것들한테서만 세금을 왕창 걷어간단께요. 아이고, 어찌 그런 일이. 어딜 가나 세금이 문제네, 문제야.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에 국밥 따뜻하게 다섯 그릇만 말아줄게. 알겠어라. 잠깐만 기다리셔. 어째 여기도 조용히 넘어가긴 틀린 것 같지? 그러게 말이야. 밥 먹고 한 바퀴 돌아보자꾸나. 예, 다리. 아이고. 주모, 뭐 하는 겐가? 국물은 왜 자꾸 따르네? 아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토렴이라고 하는디. 이러면 밥 다 먹을 때까지도 따뜻한 게 식지도 않고 맛나지라. 한번 자셔보셔. 토렴? 밥이나 국수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따뜻하게 덮이는 걸 바로 토렴이라고 하지. 아하, 호동이는 모르는 것도 없구나. 그러게, 나는 호동이 형 나이쯤 되면 뭐든 잘 알려나.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려라. 그게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줄 알아?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왜 저절로야? 나도 공부하고 있잖아. 네가 언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중에서 제일 일찍 자고 제일 늦게 일어나면서 무슨 공부? 맞아. 나도 만수가 공부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공부가 꼭 책을 들여다봐야 공부인가? 이렇게 견문을 쌓다보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지. 아이고, 그럼 그렇지. 맞잖아. 자, 국밥 남았어라. 먹자. 그럼 맛나게들 드셔. 조심하세요, 나리. 진짜 도려물 해서 그런지 뜨거워. 천천히 먹어. 참말로 눈꼴 사납단께. 이상하네. 그 갑자기 왜 배가 아프지? 아이고, 이거 배탈이라도 나신 건 아닙니까요? 아니다. 그 뒷간에 다녀오면 괜찮을 게야. 아, 그러십니까? 예, 어서 다녀오시지요. 아이고, 하도 서 있었더니만 다리가 다 아프네. 아이고.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거라. 여서 못 하고 계시던가요? 아이고, 난 또 누구라고? 여긴 어쩐 일이냐? 사또께서 급히 찾으셔라. 뭐? 사또가? 아니 왜? 글씨, 그건 모르겠고 뒷간으로 퍼뜩 오라셔라. 냄새 나는 뒷간까지 뭐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야? 나무가 바짝 말라서 그런지 잘 타는구먼. 이제 당분간은 꼴 보기 싫은 사또가 의자에 앉아 거들먹거리는 꼴은 안 봐도 되겠어. 그럼? 내 이놈 여기 있었구나. 이 고향 녀석, 사또가 날 찾지도 않았는데 너 때문에 괜히 찾아가서 냄새나는 뒷간 앞에 한참을 서 있다 오지 않았느냐? 야, 그것이 뭔 말씀이어라. 아까침에 뒷간에 가시면서 분명 이방나리를 찾으셨단 게요. 사또는 아니라고 하고 너는 맞다라고 하면 두 사람 중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냐? 전 아니란께요. 지가 감히 이방나리께 거짓말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사또가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란 말이냐? 그런 것이야? 그러고도 남을 뿐인께요. 아니, 저 속에서 타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야! 저거요? 그냥 남군디요? 색깔이 빨간 게 무슨 가구 같아 보이는데? 아니어라! 가구를 못다시 태운단가요? 알았다.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 의자가 없어졌다! 누가 가져간 것이냐? 예? 정말 의자가 없네요?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또. 어쩌다 그럴 리가요. 이상하네요. 좀 전까지도 여기 있었는데. 아이고, 설마 그것이? 여기도 빈집이네.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 거야? 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넘겨버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뭔 일이래? 아직 어린아이 같던데 무슨 죄를 지어서 저리 쫓기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마을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 예, 나리. 맞아요. 연락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인지 한 번만 봐주셔. 그 아이네 결국 잡혔구먼. 뭔 일인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아이고, 영만아, 영만아. 오, 저자는 아까 그 아이를 쫓아가던 자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럼 일단 저자부터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그러자꾸나. 그리 된 것이군.
사정이야 어찌됐던 원님의 의자를 태워버리다니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 않나. 아, 도와주신다고 아니었소. 그것만 믿고 말씀드린 것인데 약속대로 우리 영만이 풀려나도록 도와주셔. 미안하게 됐네. 난 진짜 억울하게 잡혀간 줄 알았지. 그런 게 아니니 도와줄 방도가 없네. 뭐라고라? 사람이 어찌 그리 실없소? 기껏 믿고 약을 뜨니 저리 비켜줄. 내가 직접 갈 거구만. 지금부터 너희들은 다들 흩어져서 이곳 사또의 횡포가 어떤지 낱낱이 조사해오거라. 그리고 왜 그리 빈집이 많은지도 한번 알아보고. 예, 나리. 그리고 만수는 흑수에게 연을 띄우거라. 예, 나리. 아메마사 출두야! 아메마사 출두야! 죄인 서동마을 현감 조병만은 들으라! 백성들을 살피고 돌봐야 할 수령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그 죄를 오늘 물어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또다리? 저는 백성들의 재산을 임의로 뺏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 네가 정녕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냐? 규동아, 저자의 죄상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거라. 예! 죄인 조병만은 나라에서 정한 세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였고 또 만 3세도 안 되는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을 하였으며 또한 죽은 자에게도 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또한 세금이 부담되어 도망간 자의 세까지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냐? 그것은 다 나라를 위해서. 뭐라? 네가 거둬들인 세로 사유재산을 늘리고 네 죄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고관 대작들에게 뇌물 바치는 데 쓰여진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오늘 현감 조병만의 죄상이 밝혀진 바 판결을 내리노라. 현감 조병만의 직위를 박탈하고 이방과 함께 유배 천리를 명하며 부당하게 늘린 사유재산을 몰수해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사또다리. 다시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예. 시끄럽다. 조용히 하거라. 그리고 앞으로 이 고을 수령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정무를 볼 것을 명한다.